순서 선교시나 교회 성장학 선교적 리더십에 대하여 주로 가리킵니다. 선교적 리더십 수업은 학생들을 리더십 개발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맞춤형 지도를 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수업 현장이 단순한 학문적 지식 전달의 현장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동력자로 학생들을 만나는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교회의 선교 역사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 과목을 통해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의 선교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장신대 선교학 전공은 여러분을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나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제적인 지식을 잘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무슬림들의 신앙과 실천 및 이슬람에 대한 연구 및 아시아 여성 신학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선교학과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학 교육과정은 선교사나 목회자 준비 과정만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문화, 생태 환경적 변화를 선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또한 성찰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선교적 교회와 리더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이고 따라서 교회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조차도 선교의 지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회와 선교와 리더십의 예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지금 장신대에서 제가 주로 가르치는 분야는 보험과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상황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종교와 보험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신학적인 관심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선교사 인물 연구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리더십과 영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장신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선교신학을 반영한 훌륭하고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이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